달려!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. 자, 그림을 보면 비교적 척추는 아주 곧은 편이에요. 그런데 골반이 정상적인 골반에 비해서 약간 좀 삐뚤어져 있고요. 또 요 그림에서 보면 척추뼈가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뻣뻣해져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많지는 않아도 약간의 숨은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어? 그러면 저한테도 숨은기가 있는 거네요? 예, 우리 민영대원한테도 숨은기가 있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민영대원의 숨은기를 찾아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? 네. 네. 선생님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부터 하나하나 몇 가지만 배워봅시다. 네. 네. 고양이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팔을 숙이고 배를 허리를 뒤로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밀고 고개를 숙이고요. 쭉 골반을 밀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. 이 상태로 10초 정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옳지. 고양이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고양이 자세는 척추의 탄력과 유연성을 길러준다고 해요. 팔을 쭉 펴고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자 구부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자 일로 쭉 끝까지 밀어봅니다. 고개는 그렇지. 어 잘하네. 상체 비틀기 운동은 허리와 등의 피로를 풀고 몸의 균형을 맞춰준대요.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? 허리를 들고 아니 등이 아니고 허리를 엉덩이를 옳지. 자 손으로 기대서 척추를 드는 거예요. 이런 동작 똑같이 10초 정도. 허리 들어올리기를 할 때는 등이 아닌 허리를 들어올리는 게 포인트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팔을 잡고 이 팔을 여기 잡고. 그렇지. 좋아요. 자, 이 자세 어렵죠? 이 자세는 특히 골반이 약간 삐뚤어지고 허리가 뻣뻣한 민영대원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하네요.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트레칭은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허리 직립근이라든지 골반 근육을 풀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골반이 삐뚤어졌거나 허리가 틀어졌을 때 단순한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얘들아, 내가 키가 크는 방법을 찾아왔어. 뭔데요? 네? 네. 야,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키가 작다고 우리 키가 작은 건 아니래. 우와! 진짜야? 오. 야, 그리고 좋은 식습관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. 또 없어? 야,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. 잠을 많이 자야 돼. 많이 자! 아싸, 내가 공부 안 해도 된다.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키가 쑥쑥 커보자고요. 오늘도 궁금증 해결! 숨은기를 찾아주는 성장체조. 꾸러기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봐요.
끝.